네, 문제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에서 수정을 할게요. 이거는 램프. 동작진 램프죠? 그래서 옮겨놓고, M0로, lift 동작 중,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가공 실린더. 컨베이어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컨베이어는 아래쪽으로 빼고 나머지는 밑으로 좀 옮길게요. 컨베이어가 있고 동일한 상자에 이거는 가공 실린더 M1번에 하강 M2 상승 컨베이어 5초 동작 M3 5초 동작, 딜레이 5초. 0, 1, 2, 3 했고요. 현재 위치 표시 D0 그대로 갖다 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송 속도네요. 이것도 표시기 때문에 단위는 밀리미터 법 인수를 할 거고요. 디퍼 그대로 쓸 거고 디스플레이로 바꾸겠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조구 운전 있고요. 다음에 원점 복귀 M6번 동일하고요. 장비 시 운전하면 네, 이렇게 구성이 됐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단속 연속 비상 정지로 바뀌었죠. 텍스트 비상 정지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은 알터네이트로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정지 해제를 하면 위에 조건에 보면 비상 정지 해제하면 시스템 초기화라서 네, 일단은 알터네이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램프 여기는 M13번 그 동일하죠. M13번에 텍스트를 가공 작업 중 그리고 M14번이 흡착 중 그리고 가공 횟수 표시 이 가공 횟수는 그냥 D10번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상태 표시는 D11번 메시지 표시네요. 가공 횟수 표시 여기는 메시지 표시 네, 메시지 표시를 미리 보고 가면 리프트 동작 중, 그리고 표기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 코멘트 작업에서 삭제하시고, 여기를 리프트 동작 중. 그리고 글씨 폰트 사이즈는, 여기에서, 코멘트 작업에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33 포인트로 하시면 되고 렌즈에서 0일 때는 아무것도 없고 1일 때는 리프트 동작 중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필요가 없겠죠. 삭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터치는 전송을 할 거고요. 터치하면 올라왔고요. PLC 프로그램. 앞에 있는 세팅 값은 이전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0, PLC ready, PLC ready, QD75 ready,
서버 준비 완료. 지금 어드레스가 제가 로컬의 데이터를 글로벌 레이블에 지금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이 부분 글로벌 레이블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리프트 동작 중 램프.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공 하강 램프 버튼. 가공 상승 버튼. 그리고 컨베이어 동작 버튼. 조그 상승 버튼. 조그 하강 버튼. 원점 복귀 버튼. 다음에 현재 위치 표시. 현재 이송 속도 표시. 단속 버튼. 연속 버튼. 비상 정지 버튼. 가공 작업 중 램프. 흡착 중 램프. 가공 패스 표시. 메시지 표시. 이렇게 있네요. M0, M1, M2, M3, 조그 상승 버튼이 M4, M5, M6. 그런데 여기서, 가공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편소리라서 이거를 바꾸도록 할게요. 두 개다가 M1으로 할 거고요. 저기다가 터치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상승 버튼, 하강 버튼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소리라서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위치 표시, 이거는 D0. 이것도 현재 위치도 32비트로 정리가 돼서 더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송 속도도 마찬가지로 더블로 할 거고요. D4. 그리고 단속. 단속 버튼이 M10번, M11번, M12번, 가공 작업 중 램프가 M13번, M14번, 가공 횟수 표시가 D10번, 메시지 표시가 D11번, 이렇게네요. 네, 프로그램에 와서 서버 준비 완료가 되었으면, 조그 속도를 하는 건 없으니까 일단 1000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무브 K100 1000에다가 밑에 0.01mm 단위까지 해서 10만 값을 주고 이걸 조그 스피드 값 주시면 되고 1518이죠? 주면 되고 F5번 조그 상승 버튼을 누르면 조그 역기동 조그 하강 버튼을 누르면 조그 정기동 그래서 조그 기능까지는 끝난 거고요. 가공실 리프트 동작 중 램프는 서버 비지 신호가 들어오면 리프트 동작 중 램프를 키면 될 것 같고요. 가공실린더 상승 하강 관련된 거는 가공 하강 버튼이라고 할 건데 이거를 가공 전술 연결을 할 건데 터치해서 터치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M1번에 set 그리고 이거는 M1번에 reset으로 처리를 하시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M1이고 하나는 set 하나는 reset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리프트 동작 중 처리를 했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올릴게요. 리프트 동작 중 가공 실린더 처리했고요. 컨베이어 5초가 있네요. 그래서 컨베이어 동작 버튼으로 CONCW를 돌리면 되고요. 조그 운전 처리했고요. 이제 원점 복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7번으로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무브 K9001 값을 서버 기동 번호에 넣어주고
셋 기동 처리해 주시고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조그 기동 원점 복귀까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 표시 SM400으로 더블 나누기 서버 현재 위치 800 값이죠. 이거를 K 일식 백천 만으로 나눠서 현재 위치 표시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송 속도 표시도 마찬가지로 더블 나누기를 해서 서버 이송 속도를 이거는 밀리미터 퍼 미닛이면 0.01이니까 K1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K100으로 나눠서 현재 이송 속도 표시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동작을 해보면 실제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송 속도도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글씨가 틀렸네요. 테스트 동작에서 현재 요게 현재 이송 이렇게네요. 그래서 동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시운전 쪽 단속 동작 공정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새롭지가 않죠. 공급 전진 공급 전진 센서 드리론 다음에 가공 실린더 두 번이죠. 가공 전진 가공 전진 센서 가공 후진 가공 후진이었으면은 가공 후진 센서 가공 반복 그래서 여기는 가공 후진 가공 반복 그런데 만약에 5번 가공 반복 신호로 7번 C 가공 K 2번 카운터가 되면은 더 이상 가공을 못하게 C 가공으로 막을 거고요. C 가공이 되었으면 드릴 오프 드릴 오프 드릴 오프 되었으면 공급 후진 공급 후진 되었으면 후진 센서 그 다음에 컨베이어 구동 컨베이어 구동 되었으면은 송출 전후진
전진, 전진 센서, 송출 후진. 후진되었으면, 후진 센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후진이 바로 될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컨베이어가 돌아가면서 송출 후진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판별 시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베이어 신호를 따올 겁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있고 S3 용량형에 S3 고조파하면 set 음속, 그렇지 않으면 set 비금속. 그래서 이번에도 금속을 적재하네요. 금속이 판별이 되면 스토퍼 전진, 스톱 전진. 스톱 전진했으면 스톱 다운 센서. 그리고 S5 스토퍼 감지를 하면 컨 정지가 있네요. 컨베어가 정지를 했으면 서브리프트 하강, 컨베이어 컨위치 이동. 근데 실제 서버가 가려면 무브 k1 값을 서버 이동 범위에 넣어주시고 set 이동. 그러면은 서버 완료 신호가 뜰 거고요. 완료 신호 뜨면 합착패드 동작, 합착온. 합착온 했으면 지연 시간 줄 거고요. 합착온 지연 0.5초. D 합착온 지연했으면 창고 위치 확인이네요. 근데 창고가 처음에 1번 창고네요. 저희 거는 1번 창고면은 실린더가 전진해야 돼서 창고 전진, 창고 전솔, 창고 전솔 나오고 창고 전 센서까지 창고 전 센서까지 들어왔으면 이동. 근데 아까 1번 창고였죠? 1번이어서 7번 창고 1, 2 위치 이동 비트 창고 1, 2 위치 이동 무브 K2 값을 서버 기동 번호 set 기동. 여기 창고 1, 2번 1, 2 위치 K2는 요긴 거죠. 여기 위치. 그래서 창고 1, 2 위치 이동해서 서버 완료가 되면 합착 전진. 합착 전진했으면 합착 전 센서 체크하시고 2초 지연. 합착 전진 지연했으면 지연했고 합착 전진, 합착 오프. 합착 오프했으면 합착 실린더 후진, 합착 후진, 합착 후진, 합착 후진 센서, 다음에 스톱 후진. 스톱 업 센서 하면은 요게 금속이겠네요.
리셋 금속 컴파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비금속 공정 비금속 판별되면 이렇게 6.5초 비종 리셋 비금속 종료 처리 금속이던 비금속이던 아니라 금종이던 비종이던 예, 공정 종료죠. 이렇게 카운터도 리셋, 리셋 C의 가공 횟수. 출력부 처리를 할 건데요. 리프트. 요거는 뭐 굳이 안 가져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출력부인 요거 세 개는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거 카피 아, 세 개가 아니네요. 두 개네요. 그래서 뭐 두 개 컨트롤 C 해서 아래쪽에다가 갖다 붙여 넣으시고 네,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이중 코일이니까 삭제 그래서 5번 공급 전진 공급 전솔 공채로 카피 공급 후진 여기도 공급 후솔 다음에 송출이 있죠 송출 전진 송출 후솔 창고 있죠 창고는 나중에 하실 거고 흡착 흡착 전진 흡착 후진 그리고 가공이 있었죠? 가공 전진, 가공 전솔, 그리고 스톱이 있었죠? 스톱 전진, 스톱 전솔, 그리고 모터류는 지금 위에서 다 했죠? 가공 모터, 여기가 가공 전솔인데, 가공 전진이 있겠죠? 5번, 컨구동이 있었죠. 편솔은, 가공전수 이중코일이네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급, 송출, 흡착, 가공, 스톱, 그리고 드리론이 있었죠. 컨베이어도 헷갈리니까 아래쪽으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컨베이어 흡착 패드 있죠? 5번 흡착온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부는 끝난 것 같고요. 프로그램 정리요. 여기는 공급 후진 이거는 드릴 오프 가공 후진 아 가공 후진 아까 잘랐었죠 이거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 여기도 그냥 가시면 되고 가공 반복했고 그리고 드릴 오프는 공정 종료 공급 후진 공정 종료 컨 구동도 공정 종료 컨 정지가 또 있죠 한정지 있었고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 후진도 종료 스톱 전진은 스톱 후진 건정지 공정 종료 위치 이동 흡착오는 흡착 오프가 있을 거고요 창고 전솔은 굳이 자격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흡착 전진은 흡착
후진이 있겠죠. 도착 오프도 공정 종료, 도착 후진도 공정 종료, 스톱 후진도 공정 종료 가면 끝났네요. 사실상 라이팅 할 필요가 없죠. 한 번만 하면 되죠. 공정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단속 동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연속 동작. 연속은 다 동일하고, 자, 개수를 세야 되죠. 동작 수량. 연속 중 신호를 우리가 만들기로 했었죠. 5번 연속 버튼을 누르면 연속 시작. 여기다가 셋 연속 중 연속 시작. 그래서 연속 시작을 하면 5번 연속 중 신호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때 금속이 판별이 되면 8번 increase 금속 수량. 일단은 금속 수량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컴파일을 한번 하고요. 여기겠죠. 여기에서 연속 중이 아닐 때, 그리고 F5번 연속 중일 때 같으면 금속 수량이 1이랑 같으면 똑같이 전술이고요. 연속 중인데 두 개면 4번이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러니까 후솔이죠. 창고 후솔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고 후솔이 들어왔으면 창고 후센서 들어오고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대로 카피해 오시면 되죠. 연속 중이 아닐 때는 올려가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도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일 때는 두 개일 때, 이때는 3, 4 위치니까 3, 4 위치면은 3번 위치죠. 그래서
흡착 패드 이 부분 처리했고요. 그리고 연속 동작 중 가공 실린더의 가공 횟수를 표시를 하라고 해서 부가 동 조건이 연속 중이면 F5번씩 F5
이렇게 해서 라이팅. 네, 연속 동작을 보여드리면 글씨를 너무 표기 크게 했죠? 가구는 작업 중면 부어 들어오고요. 흡착 중면 부 들어오고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가공 횟수 표시를 리셋하라는 얘기가 리셋을 해야 되죠. 해당 공정물이 공정이 끝나면 0으로 초기화. 근데 부가 조건 2번 연속 중이 신호가 죽어서 횟수 표시가 안 됐나 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셋 가공 횟수 표시. 이 부분에다가 리셋 가공 횟수 표시. 네, 이거 하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글씨 폰트가 너무 컸었죠? 그래서 이것도 라이팅. 그리고 PLC도 다시 라이팅.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리셋 걸었고요. 안에 비금속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글씨가 크네요. 네,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됐는데 메시지 표시 사이즈만 글씨 나왔고요. 비상정지 눌러서 일시정지가 된 게 확인이 되고요. 해제를 하면은 원래대로 다 초기화가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5번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